안녕하세요.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꽁냥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냥냥냥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자, 오늘은 우리 맛있는 떡가시케를 먹어볼게. 한번 먹어볼게. 근데 이 떡가시케가 굉장히 좀 특별하다고 들었어, 오빠. 왜 특별하죠? 바로 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공식 스마트 스토어 파머픽에서 딱 만날 수 있는 제품들이거든. 그 파머픽에 엄청난 제품들이 많다니까 다들 한 번씩 구경 가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선 떡과 식혜 맛있게 먹어볼게. 이 오빠는 관종이 확실해. 마십살이래. 마십살은 마가 낀 40살 같은 느낌인데. 자, 이건 우선 앙금절편. 앙금절편. 쑥 넣은 쑥 앙금절편. 앙금. 마십살. 와라. 이것이 마십살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두텁떡인데, 이거는 검정 깨 두텁떡. 그리고 요거 있지. 이거는 생모시 두텁떡. 두텁. 아, 두텁. 두텁. 이거는 안 두텁. 자, 그리고 이거는 오색알떡. 그리고 이거는 앙금 가래떡. 그리고 식혜들도 보면은 복분자 식혜, 복숭아 식혜, 인삼 식혜, 석류 식혜. 특이하네. 쌀알이 없어서 아주 말끔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꿀인데, 크림 꿀? 요거는 들깨, 그리고 요거는 흑임자, 그리고 요거는 참깨. 그게 꿀이야. 근데 꿀인데 건더기가 있다. 와! 깨 송편 냄새. 아, 송편 안 해도 이거 넣어서 송편 만들어도 되겠네. 그럼 우리가 우선 떡을 먹어볼게. 먹어볼게. 냉동실에 넣어놨던 건데. 와, 식혜인데 복숭아 맛이 나. 아우, 어른된 느낌인데? 힘이 나? 아우, 개운하네. 아우, 좋네. ASMR. 안 되겠다. 민규 오빠 때문에 ASMR 못 하겠다. 쑥 안고 절편. 아, 나의 쪽. 쑥이 들어간 게 더 맛있어. 나는 모시 두텁떡. 이거 봐. 이거 만드신 분도 놀랄 것 같은데? 우리 떡 이렇게 잘 들어왔나? 이거 만드신 분도. ASMR. 못한다. 이건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돼. 밥만 떨어지잖아. 나보고 지금 밥만 떨어지는 거 했어. 크기가 너무 좋다. 한 입에 쏙 들어가니까. 성유식해. 시원하다. ASMR. 시원하다. 맛 되게 특이하다. 어때? 약간 감식초 같은 느낌이 나는데. 역시 석류가 새콤하니까. 소리가 안 나. 오빠 좀 좋아할 맛이. 달콤한데 감식초 맛이 나서 이거는 약간 애기들도 되게 좋아하겠다. 오빠 오색 알떡 먹어볼까? 우선 안에 뭐가 들어있나 먹어볼까? 먹어보자. 오! 제가 항상 찾아 헤매던 깨 들어있는 송편 맛. 흑임자 크림꿀을 또 올려야지. 맛있어. 아, 진짜? 집에
있다면 와 이것이 진정한 떡꼬치다. 캠핑 가서 이렇게 해서 구워 먹어도 되겠다. 와 응. 이렇게 해서 구워서 응. Cheers. 이것이 진정한 떡꼬치입니다. 내 개인적인 입맛에 안 달아서 좋다. 나도 너무 많이 달지 않아서 너무 좋다. 일반적인 앙금양이 아니야. 푹짐해. 이런 떡은 남녀노소 다 좋아하지 누구나. 어른들 선물해줘도 진짜 좋겠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 이런 건 개별 포장돼 있어서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들고 나가기도 너무 좋고. 다음은 앙금 가래떡. 유준아가 좋아하는 느낌이다. 오, 아 이것도 맛이 백미, 모시, 흑미, 단호박이 있네. 자, 이게 기본 백미. 조, 어, 눌리면서 어, 뭐 안에 나와? 어, 아, 앙금이 나옵니다. 백미는 절편보다는 담백해. 절편이 훨씬 더 조금 더 기름지고 쫀득쫀득한 맛이 있어요. 쫀득쫀득. 단호박 같기도 하고 고구마 무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소떡소떡 느낌인데? 어, 떡떡떡떡이네. 딱 꽂힙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안에 이런 앙금이 들어있는 떡들도 참 좋고 꿀이 들어있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뭔가 노멀하게 편안한 맛으로 어른들은 두텁떡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두텁떡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 쫀득쫀득한 맛에. 떡이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어. 이게 국가 보유 특허 기술로 만들어가지고 더 믿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 어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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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떡은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의 공식 스마트 스토어 팜업픽에서 구매가 가능해. 네, 우리 꽁냥이들도 팜업픽에 들어가시면요. 네.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더 많은 혜택 이벤트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네, 대한민국의 우수 농업기술을 쓰고 있는 중소기업을 응원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맛있는 떡 같이 먹어요. 네, 지금까지 홍윤아 김민기, 김민기 홍윤아의 꽁냥꽁냥꽁냥. 안녕. 파머픽.